지금 보시는 영상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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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주 획기적입니다. 딜레마존에 대한 건데요. 딜레마존이라는 것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춰야 되죠. 멈춰야 되는데 너무 정지선에 가까워서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멈출 수 없으니까 거기서 급제동하면 교차로 한가운데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다른 차들에 방해되죠. 그럴 때는 통과를 해야 돼요. 멈출 수 있었는데 왜 멈추지 않았느냐. 그럴 때가 황색불 위반, 신호 위반이죠.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도 경찰은 신호 위반이라고 하지요. 대한민국 교통사고 조사관 2,500여 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신호 위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어떤 사고? 이런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불박차. 아, 여기서 신호위반한 택시 난방. 네, 언제 신호가 바뀌었죠? 이때 아직 안 바뀌고요. 이때 바뀌었네요. 이 거리 얼마나 될까요? 요 화살표 있는데 여기 실제로 한 1, 2m 뒤에 있으니까 한 3, 4m 되겠죠. 3, 4m. 시속 60 정도 할 때 이때 황색 신호 들어오면 이거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멈출 수 있는 분. 근데 경찰은 이거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황색불 들어왔는데 멈춰야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녹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로 바뀌면 멈춰라. 정지선에 일부라 차체 일부라도 넘어갔을 때 그때는 통과해라. 아직 안 넘어갔네. 신호 위반이다. 대한민국 경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그렇게 하고요. 보험사는. 보험사는 50대 50 하다가 양보하면 70대 30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당연히 100대 0이죠. 이게 무슨 왜 신호위반입니까? 어떻게 멈춰요? 한쪽은 생차백이 신호위반. 한쪽은 완전 빨간불에 직진이잖아요. 보세요. 블록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직차 신호죠. 직차 신호에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저렇게 달려들어오면 이거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근데 보험사 경찰은 저런 거 블록차 신호위반이라고 그래요. 경찰관 중에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이 영상 보시면요. 어떤 사고일까요? 갑니다. 자, 1차로는 좌회전 차들이 있어서 직진한 차는 2차로 비켜가야 됩니다. 2차로 비켜가는데 자전거 부단횡단, 자전거가 빨간불에, 자전거, 여기 횡단보도 빨간불이잖아요.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이때. 언제 황색불인가요? 요때. 이때 황색불이네요. 경찰관이 저 봐라, 여기 정선인데 요거 신호위반이다. 그래서 블록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대요. 제가 농담한다고요? 아니에요, 보세요. 이 사건 접수 교통과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황색 신호에 무단횡단, 황색 신호에, 그냥 황색 신호에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이며, 경찰서에서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백대형이죠. 블박차 신호 위반 아니죠. 저 어떻게 멈춰요? 도저히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대한민국 교통경찰관 중에 상당 숫자,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신호위반 처리합니다. 아,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멈출 수 있었는데 못 멈춘 게, 그게 신호위반이죠. 저런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분, 대한민국 교통경찰관 2,500명 중에서 멈추시던 분 손들어 보세요. 어떻게 멈춰요? 못 멈추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얼마 전에 제 친구 대세관광 최인호 사장이랑 같이 검토했던 건데요. 보시겠습니다. 블록차는 콜벤이에요. 콜벤. 영업용 콜벤. 자, 이렇게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서 불법이 터는 차량. 과 언제 바뀌었나요? 자, 여기서 황색 신호로 언제 바뀌나요? 제한속도 70도로예요. 이때 바뀌었죠. 이때 얼마나 될까요? 요거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3m? 3, 4m? 이걸 어떻게 멈춰요? 이거를 경찰관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경찰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고 당일 경찰에서 장모님이 운전하셨어요. 사위가 질문하신 거예요. 장모님이 신호 위반하셨다. 장모님한테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경찰관이. 그러면서 사고 당시 경찰이 장모님께 신호 위반 딱지 뗀다고. 아니, 이게 왜 신호 위반이에요? 어디에 이게?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에 경찰서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그 경찰서에 있는 모든 분 중에서 그 정신을 멈추지 좀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못 멈춰요. 당연히 신호 위반 아니에요. 지금 한일 관계가 무척 나쁘죠. 그래서 제가 일본 도로교통법에 대한 걸 요새는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요, 황색 신호에는 멈춰라. 그런데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예외다.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통과하는 건 예외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밉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건 우리가 일본 도로교통법은 시행령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는 시행규칙에 나오고요.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 중국 가면은 신호등에 몇초 남았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녹색 신호가, 아, 5초 남았다. 아유, 그럼 나 이제 속도 줄여야지. 그래갖고 3초, 2초. 그 다음에 황색 신호 들어올 거니까. 그럼 미리부터 조심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그게 없어요. IT 강국인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놔야,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속도 줄여야지. 나 도저히 못 지나가. 손보협회에서 분심이, 그, 뭐, 열심히, 분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요, 제일 좋은 거는, 보험회사들이 돈 벌려면요, 사고 줄면 돈 벌어요. 보험료 오르기만 했지, 내리는 경우 있었나요? 내리면 조금 내려주잖아요, 조금. 보험료 안 내려요. 지금보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안 나면 그만큼 다 남는 거예요, 보험사가. 그럼 보험사에서 돈 좀, 모으세요. 손보협회가 나서갖고, 보험사, 삼성화재 좀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DB 손보 좀더 그다음 내고, 그 다음에 랭킹 순으로요, 뭐 현대해상, LIG 이런 데좀더 내고, KB 좀 내고, 돈 모으세요. 그래갖고, 전국에다가, 교차로에다가, 신호등에다가, 그거 몇초몇초 남았는지, 그거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첫 해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좀 지나면 돈 무조건 내고 남아요. 제가 그 보험회사 사장이라면, 제가 손보협회 회장이라면, 저는 보험사 모아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국가에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자. 공익으로 해서. 자,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경찰은 무조건 신호위반이다라는 경찰관들이 더 많아요. 몇 메타 남았다고. 자,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영상이 무척 짧아요. 자, 그럼 보시죠. 자, 녹색 신호였는데요. 이게 영상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즉, 양방향 직진이었어요. 양방향 직진에 블박차가 가는데 상대가 양방향 직진일 때 좌회전해서 신호위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박차가 황색 신호에 멈추지 못했어요. 그 과정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가고 있죠? 빗길이에요. 저기죠.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랑 여기서 사고 났는데요. 근데 언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때. 여기서 이때. 어디쯤인가요? 정지선은 여기가 정지선이네요. 그러면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치는 않은데요. 요 옆에 좀 어두워 잘안 보이는데 여기에 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 화살표 길이가 5m예요. 그리고 화살표에 조금 더 있겠죠. 정선까지. 그리고 화살표 뒤쪽에 여기 안 보이는 부분 조금 있겠죠. 한 10m? 10m 또는 조금 더 될까요? 멈출 수 있나요? 블박차 속도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박차가 좀 느리게 보이죠? 근데 넓은 길에서는요, 광각으로 찍히면은 생각보다 느리게 나와요. 느리게 보여요. 아까 콜벤 사건도요, 제한속도 70도에서 밤에 뻥 뚫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가 굳이 50km 갈까요? 한 60, 70 갔는데도 무척 느리게 보였죠. 지금도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시속 한50 정도 갔을까요? 50보다 느려 보이죠. 느려 보이는데 관광일 때는 느리게 보입니다. 좁을 때는 빠르게 느껴지고요. 특히 터널 같은 더 빠르게 느껴지고요. 옆에 가로수 같은 게 축축축 지나면 더 빠르게 느껴지고요. 이 사고 당연히 블복차 신호 위반이겠죠. 상대는 직진 신호에 완전히 생차백이 좌회전이니까 완전 생차백이 신호 위반. 블박차는 황색 신호 위반. 그래서 보험사에서 70대 30, 처음에 50대 50 얘기하다 지금 70대 30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 경찰관이 처음에 신호 위반이다. 황색불에 멈추지 못했으니까 신호 위반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블박차는 아니, 어떻게 멈추냐? 저기서 아무리 급제동하더라도 멈출 수 없다. 교차로 쭉 들어서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차 좌회전 오면서 나랑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강하게 어필했대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처음에는 신호 위반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거 나못 멈춘다. 그랬더니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을 의뢰했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근데 시속 50km로 갈때 25m가 필요하다. 근데 정지선까지 거리가 그거 안 된다. 어차피 저쪽 들어가서 멈추게 된다. 그 앞에 횡단보도도 없어요. 바로 교차로예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아 저거는 어차피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 못 멈춘다. 이렇게 회신이 왔답니다. 최종적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검찰청에서 블박차 운전자를 블박차 운전자가 일단 신호 위반으로 입건은 됐어요. 입건은 됐는데 검찰청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신호 위반에 대해서 상대편 다쳤으니까요. 상대편 운전자도 치고 상대편에 거기 동승자도 다치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혐의 없음. 황색불 위반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이유를 보겠습니다. 범죄 사실. 자,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가고 있었다. 속도는 정확치 않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 신호에 따라 가야 된다. 그런데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해서 계속 가다가 사고 나서 사람 다치겠다. 그건 이제 범죄 사실이죠. 피의 사실이죠. 피의 사실.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는 블박차 운전자예요. 피의자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 내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딜레마 구간을 주장한다. 딜레마 구간을 주장하여 당시 황색 신호 인지 후 황색으로 돌았다는 걸안 다음에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였으나 명확한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속도와 정지거리, 그 속도에 대해서 시속 50으로 가면 한 25m 필요해요. 그런데 정지선까지 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10m 또는 조금 더예요.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저 안에 쑥 들어가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으나 명확한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속도와 정지거리 등으로 보아서 신호를 인지 후 급히 브레이크 잡더라도 교차로 안에 들어가,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 내에 정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 또 운전자 입장으로서 안전상 교차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멈추면 어떡하느냐. 그럼 다음 차들한테 방해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전자 입장으로서 안전상 교차로 내에서 정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지선에 멈출 수도 없고, 그리고 하면서 교차로 중간에 한가운데 멈출 수도 없고 거기 서 있을 수도 없고 결국은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 블박차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사고는 경찰관이요, 담당 조사관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받아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어요. 검찰에서 맞다. 이건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 그리고 교차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신호 위반에 들어온 차가 때렸으니까 블박차 신호 위반 아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황색 신호에 진입했으므로 그래서 70대 30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신호 위반 아니면 난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죠. 100대 0이죠. 100대 0. 이 경찰관 제가 말씀드리는 한 7, 80%는 전부 다 신호 위반 처리한다 그랬죠. 그렇지 않은 2, 30%에 드시는 분입니다. 이분도요. 처음에는요. 저는 사고 후 앰뷸런스에 실려가 입원을 했고요. 입원하고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가해자로 신고돼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신호에 좌회전했다고 우겼대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보더니 저쪽이 완전히 신호 위반 불박차 피해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관께서 저 또한 황색불 진입은 신호 위반이라면서 쌍방 과실이다라고 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억울하다 인정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한 달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영상 분석 결과 나왔고 시속 50km일 때 정지거리 25m다. 그렇다면 난 도저히 멈출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관께서 생각을 바꿔서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신호위반 아니죠. 어떻게 멈춰요? 게다가 마른 땅에서 마른 아스팔트에서 시속 50km일 때 25m예요. 빗길은 더 가요. 1.5배 가요. 그럼 한 40m 가요. 거진 35m 그 이상 가요. 빗길은 1.5배 미끄러지거든요. 눈길은 두세 배.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신호위반 아니고요. 한쪽은 생차백이 신호위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투표를 해봤는데요. 불박차 정지선에 멈출 수 없다. 빗길에 어떻게 멈추느냐. 그리고 한 10여 메터 도저히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신호위반 아니다라는 의견이 94%. 둘 다 신호위반이라는 의견이 5%. 대부분은 못 멈춘다. 시속 50km라도 할 때 어떻게 10여 메터 앞에서 멈추느냐. 못 멈춘다. 신호위반 아니다. 하물며 3, 4m에서는 더욱더 못 멈추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사고들 아까 그게 신호위반 아닌데 아까 그게 신호위반 아니었는데 요건 신호위반인가요? 아니 이런 거 신호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찰관들 참 저는 답답합니다. 또 하나 이거요. 콜밴 장모님의 콜밴 가는데 여기서 신호위반. 이게 왜 신호위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멈춰요? 이게요. 이제 대한민국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좀, 갇혀있지 마세요. 왜 스스로 갇혀있으세요? 정전 여기 있네요. 여기. 빨리 브레이크. 여기 1m 뒤에 있었잖아. 이때 멈췄어야지. 이거 어떻게 멈춰요? 아이, 도로교통 시행규칙 그래도 있잖아. 차체 일부라도 통과했으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라 그랬잖아. 아니, 멈출 수 없는 불가능인데 어떻게 멈추란 얘기예요. 이런 거요. 아까 그분은 그래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했어요. 도저히 멈출 수 없다. 이거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할 필요 있나요? 아, 요거, 불박차가 한 시속 60, 70으로 달리는데 느리게 보이지만 실제는 60, 70이었을 거예요. 관광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 정지선 여기 있는데 이거 멈출 수 있나 없나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볼까? 분석을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못 멈추죠. 그걸 갖다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속도에 따라서 시속 20km면은 한 7m 정도 필요하고요. 한 5에서 7m. 시속 30이면은 한 12m 필요할 거고요. 시속 40이면은 한 17, 8m 필요할 거고요. 시속 50이면 한 25m 정도 필요할 거고요. 시속 60이면은 한 35m 가까이 필요할 거고요. 시속 70이면은 한 45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속 80이면 한 55 정도? 시속 90이면은 한 65 정도? 시속 100이면은 한 75 정도? 그 정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건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죠. 반응 시간하고 정지 거리하고 계산식이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걸 갖다 굳이 이거 신호 위반이다. 불만 있어? 그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볼까? 이런 것까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
인제는 딜레마존, 그 중에서 슈퍼 딜레마존, 다툼의 여지 없이 당연히 신호위반 아니죠. 이거요, 지난번에 투표해 봤어요. 신호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1%가, 1%. 1%는 신호위반이래요. 그 1%는 교통사고 조사관 또는 보험사 직원일까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멈춰요? 어떻게 멈춰요? 이제 앞으로 정상 속도 지키고 있었는데 정상까지 얼마 안 남은 슈퍼 딜레마전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신호위반 아니지요. 잘못 없지요. 어떻게 멈춥니까? 그리고 빨리 그저 타임 몇초 남은 거요. 신호등 밑에 55초, 54초. 그럼 한 30초 될 때는 쭉 가죠. 근데 5초. 그럼 속도 줄이게. 그 뭐라 그러나요? 좌전 시간 그 표시하는 그 신호등. 그거 빨리 도입합시다. 빨리.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없나요? 요새 그렇게 쫄리나요? 아니, 동남아 대부분 다 돼 있어요. 중국도 돼 있고요. 빨리 좌전 시간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빨리 도입하십시다. 그리고 슈퍼 딜레마존. 내 마음속의 딜레마존이 아니고 객관적인 딜레마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3, 40m 남았는데 발버. 그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딱 들어갈 때 신호가 바뀌죠. 그런 거 말고 지금처럼 아무리 내가 브레이크 끼익 잡으면 여기서 끼익 잡으면 어떻게 돼? 끼익. 여기 좀 쓰게 됩니다. 그럼 다른 차들이 가다가 뭐야? 그리고 신호등 바뀐다고 해서 빨간불, 저 앞에 빨간불에 끼익 쓰나요? 저 앞에 황색불이면 브레이크 슬 잡는 거죠. 가깝다. 팍! 쓰나요? 신호등이 황색 신호가 바뀌는 게 그게 누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달려드는 건가요? 신호등 바뀌는데 브레이크 슬 밟는 거예요. 황색불도 때 끼익! 그러다가요, 버스 타고 있는 시내버스 타고 있는 전부 다 앞으로 이제 꼬꾸라집니다. 안전하게 멈출 수 있어야, 그래야 멈추는 거예요.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안전, 도저히 멈출 수 없다, 전설에. 그것도 안전하게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같은 건 아무리 급제동해도 멈출 수 없다. 저걸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이제는 바꾸십시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법은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있을 때 쓰라는 거고, 멈출 수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을 때를 신호위반이라는 겁니다. 해석을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가 됐습니다. 이 영상 대한민국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고요. 어느 경찰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12, 3m, 한 10m 조금 더 남은 그래서 10m 근처 남은 것 같아요. 그거 처음에는 신호위반으로 봤지만은 그러나 요 사고요.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림도 이쁘게 그리셨네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생자백이 좌회전. 요거는 딜레마존. 어느 경찰서일까요? 시흥경찰서네? 아니. 맞네요. 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시흥경찰서. 담당자가 어느 분이셨을까요? 담당자 이름도 보여드릴 걸 그랬네. 이제는 2500여분의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딜레마전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신호위반 아니에요. 슈퍼 딜레마전 신호위반 아닙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건 신호위반 아닙니다.